이번에는 네. 그 에너지 아시죠? 에너지. 아유, 에너지 세대예요. 네, 이 분은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이성진 씨. 1977년인데? 그 정도 되겠다. 네, 1977년까지밖에 없어요. 정사생. 아, 2월 5일생이네. 이분이 한때 막 흥했다가 지금 나락가셨는데 나락간지 꽤 오래됐어요. 안 나오신지가 꽤 오래됐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뭐 운기라든지 미래라든지 좀 있나요? 사실은 무언가를 밟고 올라가려고는 애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쉽게 성사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는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제대로 다, 그러니까 재기잖아, 재기. 어떻게 네. 보면. 재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앞으로도 안 된다? 지금 당장은 무언가가 그런 거는 느낌이 안 와. 아, 느낌이 안 온다? 자꾸 이슈화를 만들고 무언가를 이제 자기 이름이 거론이 되는 일은 있는 거는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방송을 다시 하고 이거는 안 느껴져. 아. 그 외에 뭐 미래라든지 뭐 이런 건 어때요? 사실 이 사람 자체 운기 자체가 이미 다 했거든. 아, 이미 다 했다? 이미 다 했거든. 이미 다 했는데 야 사주도 이 사람이 사실 웬만하진 않다. 애쓰고 노력하고 무언가 진짜 뭐 불법적인 거를 막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라도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다.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 나는 힘들다고 나오네. 그래도 예전엔 많이 웃겼던데. 나는 힘들다고 나와. 안 된다? 누군가를 뭐 사실은 밟고 자꾸 갈라 한다. 밟고 갈라 하는데 쉽사리 성사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 밟고 올라갈라 하나? 모르죠. 아무튼 뭐 이제 뭐 재기가 힘들다 좀. 재기가 쉽지는 않다. 쉽지 않다 이거 얘기 나오네.